제가 꽃미남 동계 캠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의상도 꽃미남스럽게 특수. 아무튼 저희 우리 세 분, 우리 민호 씨 그리고 네. 서준 씨 그리고 형식 씨 다 꽃미남이잖아요. 누가 봐도 꽃미남이고, 그렇죠? 하지만 저희 멤버들도 각 동네를 대표하는 꽃미남들이십니다. 아 그럼, 아 맞아 맞아. 그렇지. 맞아. 나 마포. 어, 여의도 꽃미남? 나 여의도. 여의도. 나 마포. 여의도는 내가 탑이지. 나 마포 해바라기야. 나 도봉동. 너 어디야? 너 도봉동 뭐야? 꽃 이름이 뭐냐고? 나 마포 해바라기라고. I want the good life, 걱정은 다 버려. The good life, the no peace on border. The good life, 성공을 다 거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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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want the good life, 걱정은 다 버려. The good life, the no peace on border. The good life, 성공을 다 거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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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심각하게 살아 뭐해? 사사건건 나라 뭐해? 세상이 좋으래 네 자신 따라 뭐해? 친구가 먼저 성공한다 그럼 하라고 해. 정상에 먼저 가고 싶다 그럼 가라고 해. 헐렁 이렇게 꽃미남 8분을 모아놓으니까 누가 이 중에서 최고의 꽃미남인지 문득 궁금함. 지금 또 우리한테는 지금 5등 싸움이라는 얘기 아니야? 5등 싸움이야. 나 6등. 본인이 생각하는 8명 중에서 외모 순위를 스케치북에 내가 1등이다, 내가 2등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등수만? 네. 너도 양심 있으면 진짜. 진짜 솔직하게 할 거야, 나 진짜. 솔직하게 해, 솔직하게. 솔직히 이 옷 입으니까 다들 좀 비슷하다. 솔직히 비슷하다. 입으니까 뭐, 어. 도끼는 얘기니. 네. 약간 뭐 도끼는 얘기니. 좀 겁나진 않아, 그렇게. 어.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우리 왜 이렇게 고민하지? 우리 지금, 우리 화상팀만 지금 너무 고민하는 거 아니야? 저기 쟤들 다 쓴 거 같은데? 야, 우리 화상팀만 우리, 너무 고민하는 우리 팀이 공통... 야,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야, 같은 형제끼리 그러지 마. 어, 나 두들겨 맞았어. 나 오는 집에 비둘기 아줌마 있어. 혼자 병원에서 비둘기 맞아. 알아, 알아, 알아. 아, 노인이야, 이게. 나 진짜, 진짜, 나. 나 진짜 내가 인간적으로 썼나, 인간적으로. 나 진짜, 진짜, 나 냉정하게 썼어요. 한 명씩 공개할게요. 민호 씨부터. 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공개하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에이! 아. 아. 에이! 아. 아니 왜요? 네 일은 두 형이야? 왜? 야, 화랑 팀 안 되겠네. 뭐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니 저는 형식이가 1위. 어 형식이가? 아, 네. 친구야? 네 친구. 아, 둘 친구예요. 네. 더 네. 아 그럼 이렇게 둘. 야 아니 누구야? 2등은 누구야 그럼? 2등은 누구야? 이 서준이요. 아 왜 서? 아 왜 서준 씨가 2등이야? 아니 왜? 네. 제가 매겐 순위가 제 순위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여기 동구형. 당연히 여기 동구형. 5등만 얘기해 줘. 5등. 야 봐봐. 야 5등 가자. 진짜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 5등.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그게 왜 중요한 거야 근데? 5등 중요해 우리한테. 5등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5등 우리한테는 중요해. 그럼 5등만. 제가 맨 처음에 솔직히 진짜 맨 처음에는. 누나야. 차태현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야, 알았어요. 아니 옷을 입으니까. 입으니까. 아 그래? 똑같아. 진짜 입으니까. 입으니까 주는. 종민이 형이 또. 뭐? 종민이 형이 또. 뭐? 야 나는 원래 얼굴로 한 사람이야 진짜로. 야이 얼굴이. 야 저 아구찜이. 야 이 밀가루. 아니 진짜 요즘 매력 있게 딱 그 훈남 아, 스타일. 그래? 맞지? 아니야. 어? 아 요즘 애들은 그럴 수 있어. 못 생겨가지고 다. 아니 근데 요즘에 종민이가 인기가 많아. 아, 그래? 진짜 요즘 인기 왜 이렇게 많아요? 인기가 많아. 종민이! 서준 씨 가시죠. 네. 저요? 네. 저는 오? 4등? 야, 양심 없다. 뭐 하는 거야? 아니, 2위를 가야지. 아 저는 뭐 뭐야?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데. 꼴등 누가 꼴등? 꼴등 가자 꼴등. 참 더럽게 못생겼다 누구야. 정말 얘는 얼굴이 아니다. 깜짝 놀랐다. 이게 아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미스터 화들짝. 화들짝. 너 보는데? 나야? 내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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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됐어? 됐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만. 자 이제 세 번째 명식 씨. 다들 겸손했어. 자. 오.
저는 저만 봤습니다. 와, 괜찮네. 어, 장남자야. 자, 그러면 5등 가자. 5등. 저 준호 형님. 저 준호 형님. 야, 준호 형 잘생겼어요. 오, 진짜 진짜 못생겼다. 아, 갑자기 왜 나를 정식권. 어? 야, 그렇게 얘기해. 아니, 너 준호 형 봤는데, 진짜. 대규모. 나 돈만 받으면 돼.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동구 씨 공개할게요. 앞에 앞에. 저는 뭐 그냥. 5등? 세 명이랑 태현이 형. 아, 동구 생각은 꼴찌는 누구예요, 동구 씨가? 코코이 뒤에 누구 있냐? 야, 코코이 뒤에 누구 있냐? 뒤를 봐. 야, 나와. 야, 너냐? 알았어. 아, 저기 길 건너가야 되는가 봐. 좋아.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러 하는 거야? 하시죠. 저래요? 저는 5등입니다, 5등. 오, 동료이시네. 뭘 왜 5등이에요? 저는 1등이 데프콘입니다. 야, 데프콘입니다. 야. 또 삐쳐가게 하지 말라고! 데프콘이 1등! 데프콘이 1등! 2등은 종민입니다! 아, 제가 일단 꼴등 얘기할게요. 꼴등은 내가 볼 땐 박서준이에요. 지금 어려서 그러지 지금 눈썹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 그거 나중에 내 나이 때 되면 이렇게 내려가. 그 다음, 태현이 형. 오. 3등이요? 누가? 많이 올리셨네. 많이 올렸어. 아니, 아빠 많이 올리셨어. 내가 계속 봤어. 자, 누구야? 어? 위에 누구야, 위에? 위에. 내가 봤을 때 셋 중에 아, 민호가 잘생긴 것 같아. 아, 민호가. 민호가 얼굴이 쫙나가지고 얘가. 키도 크고. 딱 봐도 얘가 미안한데 그 다음에 동구가 잘생긴 것 같아. 아, 계속 봤거든. 아, 그래? 그럼 다 내 밑에야. 꼴등은 꼴등. 어? 꼴등. 아, 꼴등은 종민이지. 내가요?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나왔어? 방금 소변 보셨어요? 야, 내가 꼴등이지 당연히. 저는 양심껏. 양심껏. 양심이다 6위. 아니 고민을 6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내 밑으로 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야? 두 명 누구야? 내 밑으로 한 명은 예고. 한 명은 이제 박서준 씨. 오늘 잘 못해야. 서준이 형 옷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얼굴은 아니, 이 옷을 입은 서준이 형 패셔니스타인데. 나 모르겠다. 저 솔직하게 냉정했었어요 사실. 한번 긁어. 그 뭐야? 뭐, 이미지. 진지하다 진지하다. 형은 진짜 이미지 때문에 그러지. 내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내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태연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오늘 모든 게 다 진심이에요. 야, 진짜. 그런 게 있지. 야. 그래서 저는 3등이었어요. 그래? 제가 4등? 그러면 너 밑에네? 에? 1, 2, 3 다음에 너야? 1위 누구야? 1위가 민호. 어. 2위 형식이. 어. 3위. 3위. 동구. 서준이 형. 서준아. 서준이 형. 서준아. 야, 서준아. 미안한데 너 화상으로 와. 좀 화상으로 와야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준이야, 준이야. 화상으로 와야겠다, 너. 여기 정해졌네. 준이 얼굴파야, 얼굴파. 그치? 괜찮게 생겼는데. 네, 잘생겼어요. 잘 못 봐가지고. 그래서 5등. 5등 내줬어. 감사합니다. 네. 6등. 아, 이 둘이 좀 헷갈리네. 헷갈리는 거 헷갈릴 걸 헷갈려. 헷갈릴 걸 헷갈려라. 똑같이 못생겼는데 틀리게 생겼어요. 아, 다르게 생겼다. 모양만 다른 거야. 야, 안 다른 거야. 모양만 다른 거야. 다른 모습.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5위 밑으로는 왜 안 똑같은 거야. 자, 순서 다 정리됐죠? 일단 순서를 쓸게요. 여기서부터 1등부터 쭉 써볼게요. 1등, 4등, 4등. 4등 두 분 가주시면 되고요. 이게 동률은 없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잘생겼는지. 우리는 근데 해볼 만한데? 아, 나 내려갈 느낌인데. 아, 내려갈 느낌인데. 지금. 해볼 만해. 아, 이게 뭐하는 건데, 갑자기. 조금 솔직히. 아, 그래. 야, 이게 우리가 투표하는 거죠? 네네. 어, 박빙인데. 사실 매력 빼면은 얼굴만 봤을 때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 생각해. 아,
자신감 있어. 아, 요즘엔 저런 자신감이. 대박이다. 종민이랑 데리고 가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네. 아,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두 분이요. 종민이를 안 들 수가 없네. 아, 떡볶이 먹고 잤는데. 자, 나 지금 솔직히. 종민 씨가 잘생겼다 생각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이거 끌어내리고 와. 그냥 짠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진짜. 우리 마음이야. 현준 씨. 네. 이 저 지금 5등 가는 거예요, 그럼? 아니, 더 이제 5등이랑 싸워야 돼. 5등이랑 싸워야 돼. 좋았어.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저 막내 볼 수 있어요. 네? 노력해 주세요. 이번 일 되게 재밌는 예능인 것 같아요. 여기 남자의 부담이야. 지금 모르겠어.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외모. 여긴 남자들이잖아. 이미지. 저는 사실 42살입니다. 아~ 42살 친구 뭐 이 정도면 뭐 왜? 아, 쌍꺼풀! 야, 여기 머리 뒤에 봐봐. 머리 숱이 종기 아니야? 나 한 구멍에 세 개씩 나와, 머리카락. 건강해. 한 구멍에 세 개씩 나와. 건강해, 이리 와. 남충이 있어, 남충이. 아, 저도 나름대로 지역구에서는 여기저기 다른 학교에서 많은 여학생들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머리숱 굉장히 많고요. 아, 아니 하얗게 미뤘는데도 하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많아. 아, 촘촘하다. 진짜 촘촘하다. 넌 머리숱 어필을 안 해. 아, 요즘 탈모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관리해야지. 근데 또 그런 거 없고. 동구 씨부터 할게요. 동구 씨가 5등이다. 하나, 둘, 셋. 아, 뭐야? 이거 뭐야? 확인할게요. 동구 씨 내려주세요. 뒤로 가. 이제 언제 굴러 갔어요? 여기 있었는데요. 아니, 너무 멀어졌어요, 저희. 일단 몰래 카메라인가? 여기 그런 거 안 해요? 가운데서 막판이야, 막판. 막판. 이게 진짜 얼굴 막내 뽑자. 네, 됐다. 어? 뭐. 대풍은 안경 한 번만 벗어줬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됩니다. 진짜 한 번만. 그건 안 됩니다. 절실하구나, 이게. 안 됩니다. 절실해. 아, 제가 한 번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아, 저희가 뭐 안 보여요. 아, 쟤 벗으면 다코타 팬인데 안 되는데. 형님 귀여워 근데 지금 요새는. 근데 저는 상이야. 개인적으로 못생겨서 귀여움으로 성장하고 맑았어. 벗으니까 좀 마음이 약간 흔들렸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눈이 막 살짝 반짝했는데. 자, 이제부터 투표를 할 테니까 세 분 눈 감아주시고요. 자, 김준호 씨가 잘생겼다 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됐어요? 네, 끝났습니다. 와, 끝났어? 끝났어? 네. 사상 최후야. 어땠어? 되게 반전이었어. 네네. 깜짝 놀랐어요. 와. 6등 3표 획득하신 주로요. 대풍권 씨. 대풍권 씨. 아, 못생겼다. 야, 동생. 야, 동생. 야, 나한테 많이 배워야 돼, 얼굴. 야, 나 내 동생. 일단은 로션부터 바꾸고요. 비비크림 이런 거 없는 건데. 대부분이 위로 가는 거는 그냥 예능인 거야. 둘이 대결 안 할까? 아니. 자, 그래, 7등. 7등은 한 표 획득하셨습니다. 아, 한 표라도 언제 가. 박서준 한번 이겨보자. 아, 웃지 마세요. 박서준 한번 이겨보자. 아, 웃지 마세요. 아니 이게 사실 좀 긴장되긴 하네. 언제 박서준 이겨봐요? 어디가 이제 박서준을 이겨 우리가. 아, 얼굴로. 아, 여기니까 가는 거지. 빨리 하시죠. 7위는 한 표 획득하신 김준호 씨. 김준호 씨. 이겨 이겨주네. 아이 정말. 이거 무슨 일이야.
진짜 앉았어. 와, 이거 앉아. 아니, 거기서 기권을 하는 게 어딨어. 와, 자, 우리 막내 별명 하나 진짜. 김준호 씨가 잘생겼다. 하나, 둘, 셋. 오, 대박. 진짜? 아, 알겠습니다. 와, 진짜로요? 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박서윤 씨가 더 잘생겼다. 손 들리세요. 하나, 둘, 셋. 기권이야? 기권. 기권 나왔어. 어쩔 수 없어. 이리 와. 제가 또 이렇게 꽃미남 특집을 했는데, 꽃미남 동기 특집인데 꼴찌는 너무 실망하셨을까 봐, 또 꽃미남인지 모르실까 봐 제가 꽃미남 인증 안 해주셔도 인증 소품을 드리겠습니다. 꼭 가슴에 달고 다니셔야 합니다. 아, 좋네. 저거 영꽃 아니에요? 꽃? 자, 시리가 달아줘. 부처님 오신다는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안경 벗은 모습 진짜 그래. 진짜 처음 봐서 여러분 웬만한 데 안 보여줘. 노력에 노력이 좋아요. 아, 좋다. 아, 좋다. 슬레이트요? 슬레이트까지. 참.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KBS. KBS, KBS, KBS. KBS KBS